우리 증시 어제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80.30포인트 3% 넘게 올랐죠. 2521.15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전 한때 2580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종목들이 모두 올라서 2% 내지는 6%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41.59포인트가 오른 6.02%가 오른 732.87로 7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과도한 공포심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얼어붙었다가 시장이 일부 조정된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네,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뉴스 브리핑은 앞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리고 여야가 민생 현안 처리 시급하다 이런 얘기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법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살려야 한다 이런 데는 지금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오늘 회의를 했죠. 당정협의회. 전자상거래업체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일반 상품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연 아트센터, 노소영이죠.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데 상고 이유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500쪽에 달하는데요. 자, 노소영 관장 측 주장과 항소심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이번 주에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8.15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시그널 음악은 아까 나왔죠.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정치부의 이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1년 전에 조금 더 이슈가 많이 됐던 소식이라 다소 잊으셨던 분들이 예. 계실 것 같아서 1년째를 맞아서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왔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8차 방류 관련 소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류는 계속 해왔군요. 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뉴스가 많이 안 나왔긴 합니다만 이제 8차 방류가 이제 곧 이제 한다는 얘기고 네. 그동안 뭐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뉴스가 많이 됐어요. 뭐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에 끌려간다느니 뭐 괴담 선동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그러면 네. 8차 방류는 이제 7번 방류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8차 방류는 내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 7차와 비슷하게 합니까? 네. 지난 7차 방류와 동일한 양인 7,800톤이 되겠습니다. 네. 예, 동일하다 이거군요. 그런데 예. 일본이 밝혔던 총 방류량 그러니까 일본에 애초에 총 얼마를 방류하겠다고 네. 작년에 밝힌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총 예. 133만 톤이고요. 예. 방류 기간으로 설정한 게 30년에서 40년인데 예.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미 많이 나왔었고요. 예. 지금까지는 총 4만 7천 톤이 바다에 방류된 상태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아주 한참 멀었죠. 예, 멀었고.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외 일본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작년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는 거죠? 네, 많이 들으셨을 단어인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라고 부르는 이 장비를 알프스. 이용을 합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 69종을 기준치 이하로 거르는 방식인데 네.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를 분석하고 또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방류를 시작하는 순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프스. 네. 저는 알프스 그 산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네. 좀 어렵습니다. 이 핵종, 아까 핵종이라고 그랬죠? 네. 핵종 가운데 3중 수소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도 공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뭐 탄소-1사라든지 플루토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알프스 장치로는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핵종들을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춘 뒤에 버리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 처리 장비를 거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 정부나 또 우리 정부는 이제 실시간으로 농도를 희석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처리 과정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9종이 전체 핵종이거든요. 여기에서 실제 검토와 측정, 평가에 들어가는 핵종이 절반인 30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절반은 알프스로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검토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제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잖아요. 방사성 물질. 이게 바다에 이제 방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측정을 하는 대상이 30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 30종 중에 최근에 하나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카드뮴이라는 물질을 그전에는 측정 안 했는데 이번에 측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도 살짝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간에 이제 카드뮴 123이라고 부르는 핵종이에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보니 이 배출 허용 기준의 100분의 1을 넘는 농도가 검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가 넘어간 거고요. 이 카드뮴 123이 무엇인가 보니 인체에 축적이 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인 카드뮴의 동위 원소입니다. 이 방사선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인 반감기는 약 15년이고요. 이 도쿄전력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알프스에서 제거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환경이나 건강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은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측정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반감기라는 거는 방사성 물질이 이제 들어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물질이 반으로 확 줄잖아요. 근데 주는 시간이 15년 걸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일본의 이제 입장인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럼? 우선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얘기했다시피 안전하니까 안심하라라는 기존의 입장 것 같습니다. 뭐 도쿄전력의 자체 분석상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분석 결과상 배출 기준을 만족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방류 데이터 또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이런 것들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방류 상황 꼼꼼히 점검을 하겠다라는 입장 그대로고요.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방류한 지가. 근데 이제서야 왜 카드뮴이라는 물질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각에서 논란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도 나오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많이 포함시킬수록 이게 더 정확하게 이제 결론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입니까? 농해수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 길어요. 상임위원회가. 거기가 이제 해양수산부의 소관인데 현재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주시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우선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난달 10일에 처음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왜 정부는 안전하단 말만 반복을 하느냐.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여기 기준만 믿고 안심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과학적 기준이 있는데 선동되지 말라라는 입장. 이렇게 여전히 맞섰고요. 선동하지 말라. 너무 이렇게 부풀리지 말라. 맞습니다. 이건 또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데. 특히 전체 회의 이후로 또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꺼내드는 문제가 구상권 청구 문제입니다. 이 오염수가 우리 남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도달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예산 편성이든지 뭐 추경 예산 편성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만 할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밝힌 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하는 거라서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 무엇보다 지금까지 해역 조사를 243곳으로 늘렸어요. 예. 그런데 여태 1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수소 이것도 올해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안전성 의심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2016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다가 일본 내에서도 뭐 찬반이 네.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방류가 되고 있어요. 1년 네. 지났고. 자, 실제 제일 관심을 갖는 분들은 소비자. 이제 그 소비자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네. 분들, 이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일본 해역과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산의 한 20대 남성 시민에게 물어봤는데 예. 처음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회나 좀 해산물을 먹기가 좀 꺼려졌대요. 꺼려지는 건 사실이었는데 또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는 한 30대 여성에게도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습니까? 네. 1년이 됐는데 방류가 시작된 지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정부가 검사 결과만 투명하게 공표만 해준다면 크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문제는 방류 기간이 30년이 넘어가잖아요. 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당장 1년이나 2년이 괜찮은지 또 괜찮지 않은지로 이렇게 짧게 판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정부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장기적인 대응책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지자체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입장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우선 이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 핵종 검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분석 장비 도입했어요. 그래서 예.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를 했고요. 또 제주도는 전 지역을 수산물 안심 관리 마을로 지정을 하고 네, 예. 신속 관리 들어갔고요. 또 경기도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 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기존 170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서 기자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일부터 8차 방류가 시작된다. 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순서 견지동 45시간입니다. 문화부 홍진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아침부터 나와 있었죠? 예, 내근이었습니다. 예, 예. 이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예. 조계종 입법기구 중앙조에 내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중앙종무위관 조직 개편안을 어제 확정했죠. 예. 그래서 그렇죠. 다음 달 10일 종회에서 여기 이제 다시 논의되는데 어제 그 확정안을 당시 회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예. 어제 회의가 이제 8차 회의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치열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예. 현재 이제 사서실이 있잖아요. 예. 사서실이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걸 뭐 의전실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회의에서 사서실로 할 것이냐 의전실로 할 것이냐 이게 격론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위원스님들이 거수를 해서 다시 이제 사서실로 하기로 예. 결정될 만큼 부서 명칭 변경 하나에도 이제 위원스님들의 고심이 이제 많이 담겼고요. 예. 이제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부, 교육복지부로 이제 바뀌었는데 예. 그 산하에 이제 수행교육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수행도 중요하지만 교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수행을 좀 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제 교육국으로 다시 예,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뭐 출가 활성화가 종단적인 화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교육부 산하에도 있고 뭐 별도의 특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은 포교부로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위원 스님이 예. 이거를 다시 교육복지부 그러니까 이전에 교육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한참 동안 이제 격론이 벌어졌는데 예. 교육은 이제 스님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뭐 스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교부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특위위원장
스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냈는데요. 예. 인서트 준비했습니다. 아, 예. 들어보시죠. 출가를 어느 본사가 제일 많이 시켰냐니까 그때 이제 데이터를 쭉 뽑아왔더라고요. 월정사에서 그 단기축 월정사 출신이 단기 출가 체험 학교 하면서 월정사가 출가가 급등이 넘어가 그 다음에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름이 있어서 마요고 그 다음에 통로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그 조금 전에 여기 포교부를 왜 여기 그 나도 그래 포교부를 왜 여기 추가 장면을 넣었냐 하니까 조금 전에 기획직장에서 나는 얘기가 그 얘기 제 이야기와 상통하는 부분이고 스님은 뒤에 문제라 출가하고 난 다음에 행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출가 이전에 출가를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서 명칭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저는 이거 예. 크게 뭐 논란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예. 뭐 수행도 중요하지만 교화도 예. 해야 되고 그렇죠.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부서 명칭 하나 변경하는데도 위원 스님들이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뭐 의견 기준을 많이 하는 스님이 계시고 뭐 예. 조용히 계신 분도 있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 했고요. 뭐 비구니 정운 스님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뭐 출가 활성화 네. 업무는 뭐 포교부로 붙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뭐 삼조 스님 같은 경우는 조직 슬림화에 대해서 또 한참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교구본사 주지협의 회장인 허훈 스님이 의견 개진을 많이 했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직책이 교구본사 주지협의 회장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교육복지부에서 이제 수행 교육국을 교육국으로 바꾸는데도 네. 허훈 스님 이제 의견을 냈고요. 이제 뭐 종단에 이제 수입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예전에 이제 사찰부에 있다가 기획재정부로 이제 옮겼는데 이거를 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이제 허훈 스님이 제시를 해서요. 당분간은 그냥 뭐 기획재정부 안에 두지만 국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교구장 스님들이 일선 네. 현장에서 이제 몸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기 네. 때문인 것 같은데요. 허훈 스님의 관련 인서트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에 수익사업 하나 좀 뭐 이거 팀장 하나 떨렁 하나 두고 분명 할 건데 이거 앞으로 감당하시겠냐고. 최소한 국이나 부로 못 가면 국이라도 둬야지 이걸 업무의 한 일환으로 그냥 던져놓고 나면 이게 되겠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로 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유통사업이라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은 소매사업 같은 그런 사업은 뭐 도반의 지시로 가더라도 누가 그 기간에 사업을 하려면 누가 감당하시겠어요? 부를 안 가더라도 세상 부분 하나 두어서 전담하게 해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경론 끝에 개편안은 확정됐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요. 뭐 그걸 바탕으로 뭐 특위 스님이나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교구장 스님들, 종회의원들한테 이제 하고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9월 1일 정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법 개정안을 만들 것 같은데요. 뭐 우봉 스님이 자세하게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인서트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미래 특위 위원 스님들하고 전체 종회의원 스님들, 교구본사 주지님께 일단은 그 송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법 예고하는 기간 중간에 또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받으시면 그런 다음에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예정 순위는 그렇게 해서 되면 9월 10일 날 종회 때 이제 그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지나면 그 열흘 정도 남습니다. 9월 초순에 1일쯤이나 그 때 가지고 종무회의를 통해서 그 저희 집행부 의견도 제출할 것이고 사실은 미래특위에서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합의된 내용이라서요. 전에 종원처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종회, 그러니까 국회죠. 거기서 예, 예. 9월에 이제 통과시킨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도 시행은 이제 내년이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이 조직 개편, 내년 시행이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합니까? 내년 시행이 이제 된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예. 지난 3월 종회에서 3원 체제를 1원 체제로 바꾸는 종원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 그때 이제 시행을 내년 4월 1일로 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종법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30년 동안 유지됐던 3원 체제가 이제 이런 체제로 변하는 거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종법이 개정 뭐 될지 안 될지 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착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가 많이 바뀐다면은 뭐 새로운 총무원장이 종법만 개정하면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출가 장려라든지 수익 구조 다변화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종단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 어느 조직이든 또 그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견지동 45번지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신두식의 공감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경제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과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신두식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신두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제일 많이 쓰죠. 이커머스, 뭐 온라인 네. 상거래, 뭐 그다음에 네. 최근에 뭐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뭐 이제 정산을 안 해줘가지고 뭐 크게 만다 네, 그런 사태도 있죠. 이게 다 이제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네. 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으로 유통 플랫폼의 성장이 이루어지.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주문해서 옷 받아오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알기론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이 유통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그 알리, 테무, 아, 예, 알죠. 어, 이런 알죠. 이름이 네. 이제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쿠팡, 네이버, SSG 이런 이름이 친숙하셨을 텐데요. 이런 곳은 이제 유통 플랫폼의 선두 그룹들입니다. 중위권의 추격 그룹으로 볼 수 있었던 플랫폼 업체인 팀원과 위메프가 최근에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맞은 상태인데요. 네. 팀원 위메프 사태는 유통 플랫폼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즉 중국 유통 플랫폼 업체의 급성장과 이들을 통한 소비자들의 이동 등이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중국 유통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예. 업계 공룡에 비유되는 중국 유통 플랫폼에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가격이라든지 그런 경쟁력이 가격 있어요. 경쟁력이 굉장히 저가 있죠. 공세라고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1,000원짜리 제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000원대. 그리고 예. 저도 휴대폰에 계속 뭐가 뜨고 있어요 지금. 네. 켜기만 하면 뜨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무 뭐 이런 거 뭘 저기 사은품을 무조건 준다 뭐 이런 광고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중국이 뜨고 있다. 그럼 세계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네, 올해 6월에 중국 경제인 협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3년 그 즉 작년까지 최근 5년간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을 보면요. 글로벌 온라인 유통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 9,280억 달러에서 2023년 5조 7,840억 달러로 연평균 14.8%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의 이른바 빅3 온라인 유통 사업자 즉 알리, 테무, 징동 같은 그런 곳은 같은 기간 평균 41%나 성장했습니다. 예. 또 지난해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세계적으로 이제 6조 7,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는데요. 예. 중국이 3조 2,873억 원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27.5%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한 상태입니다. 예. 정윤승 당국대학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작년에 2023년 기준했을 때 중국 전체 장이 48%인데 지금 몇 프로냐면은 99%가 됐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많이 썼고. 아, 예, 그렇군요. 글로벌 유통 시장에서 예. 중국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플랫폼 산업, 유통 플랫폼 이게 뭐냐 그러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이게 중간에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상품을 다 또 입점을 시켜가지고 한 곳을 보면은 그냥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옷도 볼 수 있고 전자제품도 네. 볼 수 있고 대부분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찾으면 다 있더라고요. 대부분 웬만하면 다 있습니까? 예. 웬만한 그 종합 포털은 다 있죠.
예. 예. 이 중국 유통 플랫폼 공세가 어느 정도나 거센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근데 온라인 국내 유통 월간 사용자 수에서 지난해 이제 그 2023년 1월에 227만 명으로 4위였던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네. 올해 2024년 1월에는 830만 명으로 2위로 오.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1위는 쿠팡이 뭐 2,759만 명이었는데요. 예. 또 2023년 1월에 순위에 없었던 중국 테무는 올해 5월에는 797만 명으로 4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네. 올해 4월 처음으로 이제 전월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은 6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승 단국대학교 교수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이용자 수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작년에 이제 아니나 세무가 이제 증가하고 올해 들어가지고 한 5월까지는 쭉 계속 증가하다가 4월부터 부침했거든요. 이용자 수가 태모 쪽 좀 많이 빠지고 알리고 좀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기준으로 다시 상승을 또 합니다. 태모가 830만 명 다시 올라왔고 알리도 840만 50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중국 제품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근데 이제 품질은 좀 떨어진다 누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사은품도 많이 준다 그러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런 급성장의 배경은 네 그 중국이 이제 내수 부진을 극심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시장을 이제 재고 방출의 출구로 이용하는 것이 한 요인이고요 예. 특히 중국의 풍부한 생산 기반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해외 직구에 나서는 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자들은 이제 모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마케팅과 물류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의 기술 역량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고 또 저가 상품 선호 현상도 중국 유통 플랫폼 성장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즉 시커머스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해외 진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가 공세로만 계속 해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객단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주류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조건 저가는 아니군요. 예예.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피해 같은 것도 우려가 돼요. 네. 직구를 하다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불법 유통이라든지 광고도 너무 이제 과장 광고라든지 부당 광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가 소비자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 철회됐습니까? 네, 5월 달에 그런 일이 네. 있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5월 16일에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국가통합 인증 마크, 즉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네. 80종에 대해서 직구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이제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극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며칠 만에 백지화 됐는데요. 5월 20일이죠. 정부가 이제 소비자 권익 과다 침해를 이유로 해외 직구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예.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그런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입증된 셈이고요. 그런데 국내 제조 유통 업체들은 안전 등 각종 인증을 거쳐서 유통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국내 제조 유통 업체들이 준수하는 의무를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섭 한국 플랫폼 입점 사업자협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 안에서도 나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 기업한테 하라? 이것보다는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자죠. 예.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입 제품 안전 시스템은 비교적 잘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 등에서 기관별로 공산품과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어린이용품, 먹는 샘물, 유해화학 물질 등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차단하는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뭐 산업부와 대한상의 주도로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 과정을 통해서 중소식품 매장 2,500여 개에 대해 시스템이 설치된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저렴한 해외 직구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기 때문인데요. 해외 직구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범부처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 그 생태계 관점에서 유통산업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고요. 그 유통 생태계가 이제 유통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모두 고려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중소 플랫폼, 중소 제조업, 소상공인 판매자 모두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날씨 이지영 캐스터입니다. 네, 입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 모릅니다.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35.7도, 서울은 33.5도까지 올랐는데요.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각에도 33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많은 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입추인 내일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광주와 강릉이 34도, 청주 35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밤까지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모레도 소나기 소식 들어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소나기 외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8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